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예천군 유천양 화지리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이고 평지형 마을이에요. 되게 좀 부자 동네 그런 느낌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큰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경을 쓰였던 거는 저거, 저걸 어디서 가까이 가서 보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왜냐면 키우는 데가 없으니까. 저 어렸을 적에는 이거 참 집집마다 많이 키웠는데요. 요즘은 썩 볼 수가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담배요, 담배. 담배를 피기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고 보니 담배 끊은 지 한참 됐네. 담배 보셨어요? 도시 사람들이 말하는 배추라 그래, 배추. 담배 보여드릴게요, 담배. 오랜만에 보니까 정겹기까지 하네, 정겹기까지. 담배밭입니다. 여기 담배예요. 많이 파먹었네. 이야, 벌레들이 이렇게 많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핏 보면 이게 배추 같기도 하죠? 담배고, 이게 이제 만지면 끈적끈적한 게 나옵니다. 노랗게 익으면 따서 역죠. 이야, 많다. 와, 이 집은 뭐 하는 걸까요? 터가 이렇게 넓은데, 휑하네. 뒤쪽 면이라서 그렇구나. 앞쪽은 이러면 그냥 집이겠는데요? 네, 저쪽은 그냥 집이네. 반대로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화지교회. 이야, 교회 탑이나 글자로 봐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이렇게 내놓은 이런 구조로 지은 교회들이 보면 되게 오래되었어요. 빈집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은 괜찮은데 마당에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다, 아이네, 저놈 까마귀. 야, 까마귀. 오, 여기도 집 같은데 마당을 전부 텃밭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면 여기도 빈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자두다! 와! 벌써 이렇게 익었어? 오! 이야, 빠른데? 자두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릴 때, 이것도 뭐 자두 품종이겠죠. 추리라던 게 있었어, 추리. 추리라고 말하는 딱 그거 같아. 와, 이거는 다른가? 모르는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뭐루예요, 뭐루? 예. 뭐루? 뭐루예요, 뭐루? 예. 우와. 엄청나네. 와. 뭐루 굵기 봐, 세상에. 나무 굵기가 엄청나요.
모루가 많이 커요. 많이 열었네요. 예, 네, 많이 열렸어요. 어머니 여기 방앗간이에요? 예. 아 그래요? 우와, 어머 기계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야, 세상에 이런 막대기 이렇게 했겠네 이렇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걸 오래됐어요. 이자 이거는 오래됐어다 해요. 그 났어요. 이거 작동은 돼요? 예. 기계가 돌아는 가요? 이거 났어요. 줄도삐끼 나는 거죠. 아, 다른 거는 돌아가요? 예. 오. 저자 콩 받는 거 저것도 안 쓰고. 오. 저 뒤에 있는 것도 안 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콩 받는 거고. 예. 그자 뒤에 건 두부 가는 기고요. 아, 이거는 두부 가는 거고. 이 큰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벨트가 연결된 기계는 다 돌아가겠네. 야.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다. 오래됐어요. 예. 그래, 이제 뭐 한 90이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벌써 90이세요? 예. 어머니. 어. 정정하시다. 정정하다. 어머니가 파마를 너무 이쁘게 해놓으셨네. 저도 어머니 곱슬머리예요. 아이고 머리가 아주 곱슬머리세요. 저도 곱슬머리. 우리 머리 해가지고 그래. 예. 해가지고 그래. 저는 곱슬머리가 안 펴져요. 어머니 귀에 이거 하신 거 뭐야 귀에? 예? 귀에 이거는 뭐예요? 오늘 단어 갖고 공개해야 할게요. 아, 오늘이 단오예요? 예. 아, 저 몰랐어. 떡 치는 거죠, 떡 치는 거. 와. 시루가 얼마나 여도 많지 있고. 하, 이런 떡 시루가 있으니까 이게 오래된 거 알 수가 있네. 아이고, 이제는 거미줄도 많고. 세상에. 그래도 여기 가끔 운영은 한대요. 전에 불을 때라도 해가 다 끝이란 잖아. 아, 이 위에는요? 예. 불을 때서 했다고? 예. 전에 저다 불을 뗐어요. 아. 불 떼고 내주는 것만에 저걸로 들러놓고. 아, 그 떡 시루 밑에 불을 떼서 예. 이렇게.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끝이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가스불로 해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건 예전에 방앗간에 가보면 이렇게 큰 기계가 있었는데 정말 기억 새록새록하네. 이야, 스위치도 탁 올리면 윙 돌아가겠네. 와, 어머니 좋은 구경했습니다. 예? 좋은 구경했어요. 와, 이건 뭔 참나무가? 오, 나무 탐나네. 아, 화목 보일러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구나. 아유, 수수깡을 이어서 만든 옆집. 오, 여기는 빈집 같은 느낌인데요? 오, 여기 뭘까? 빈집 느낌이고 저기엔 뭐라고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와, 화질이는 글쎄요, 작은 공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창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이건 도덕이네. 와, 도덕 넝쿨 많이 올라왔다. 어? 아이고, 여기는 뭘까요? 시골집 에어비앤비 하는 곳인가?
아, 이쁘게 꾸며놨네요. 야, 잘 해놨다. 오, 우와, 시원해. 이야, 이거. 아니, 체육시설 중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 데가 있네. 정말 뭐, 액면 그대로의 철봉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 아, 이건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평행봉? 아닌데?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난다. 와, 느티나무 크기가,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몇 년 됐나요? 아, 390년 됐네요. 지정 일자가 72년 8월 9일. 이거 제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런 보호수를 보면 이 지정 일자 있잖아요. 지정 일자가 전부 72년도에 지정이 됐나봐요. 지정 일자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무근을 시원하고 시소도 있고요. 이렇게 둘이 타서 흔들흔들 하는 요것도 있습니다. 야, 어릴 때 참 많이 놀았는데 이렇게. 네, 동네 한 바퀴 오늘 유천면 화지리를 둘러봤습니다. 화지리 마을이 엄청 크다 했더니 화지 1리와 화지 2리가 있네요. 저쪽 동네의 빈집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던 것도 있어서 딱히 뭐 낯설지는 않는데 동네가 이렇게 꽤 크다 했더니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땡볕에서 한 시간을 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빈집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요거는 또 백방으로 알아봐서 임대를 주는지 알아보고 임대를 준다고 하면 영상으로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 90대서 힘들어 못 돌린다 하시는 어머니를 또 뵌 것도 정말 잘 왔다 싶어요. 방앗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계도 오래됐고 예전에 그 시루에 불을 떼서 떡을 만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리고 방앗간 기계도 이제는 힘들어서 고추 빻을 때나 쓴다고 하시니 오래된 방앗간이 많이들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어머니가 탁 지키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손때 묻은 기계 잘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심심치 않게 고추 빻으러 오거나 쌀 빻으러 오는 분들 있으면 도움도 주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에서 그쵸만이었습니다.